4.0 특별방송에서 가장 좀 주목을 끌었던 것중 하나가 파르탈리아의 존재가 아닐까. 느비에트랑 눈싸움, 사안사용. 굉장히 뜬금없어요. 이게 타르탈리아가 원래는 어디서 나왔어야 됐냐면 수메르에서 나왔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이나즈마에 스카라무슈 쫓아가지고 왔고, 그리고 스카라무슈를 쫓아서 왔을 거였으면 수메르까지 따라왔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나온 스토리는 수메르에 등장을 한게 아니라 우인단 PV에서 등장을 하면서 뭔가 이 이야기가 흐지부지된 그런 느낌이 많이 강했죠. 타르탈리아는 담력 시험에서 한번 딱 나와가지고 갑자기 요이미아랑 꽁냥꽁냥 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갑자기 행적이 묘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얘가 어디 갔냐, 이게 좀 궁금하긴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진짜 뜬금없어요. 그래서 이 구도로 딱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좀 말이 많이 나오는 것중 하나가 이 친구가 여기서 떨어지면서 지금 여기 보면 원래 여기에 신의 눈이 있어야 되는데 신의 눈이 없다, 원래 물에 신의 눈이 있어야 되는데 신의 눈이 실종되었다라는 말들이 좀 있잖아요. 이야기를 보면은 대충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폰타인의 자랑인 심판이 이렇게 황당할 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리월에서 썼던 사안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번개가 타르탈리아 사안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의 신의 눈이 타르탈리아 원래 신의 눈의 힘이고요, 그리고 번개가 사안의 힘이고,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마왕무장이 사안의 힘이 아니라 이거는 별개의 힘이에요. 가끔씩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왕무장 자체는 타르탈리아가 심연에 떨어졌을 때 스커크라는 인물이 타르탈리아한테 가르쳐줘서 마왕이라는 그런 기술을 가르쳤다고 해서 마왕무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설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르탈리아만 유일하게 3단 변신이 있습니다.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안의 힘을 사용하거나, 시뇨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얼음의 힘을 사용을 하고 마녀의 힘을 사용을 하는데, 시뇨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얼음이 사안의 힘이고 불이 진짜 힘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2단계 변신밖에 안 되는데 타르탈리아 같은 경우는 말썽인데도 불구하고 3단 변신을 한다. 부가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것중 하나가 오페라 하우스에서 원래 이제 린이 이 뒤쪽에 신의 눈이 있어야 되는데 린이도 신의 눈을 착용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중 하나가 에피클레스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신의 눈을 착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좀 있죠. 그래서 타르탈리아도 입장했을 때 신의 눈을 반납을 했지 않나 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안은 들키지 않은 걸 수도 있죠. 몸수색을 했을 때 하나를 딱 꺼내면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검문을 안 한다던가 뭐 그랬을 수도 있지. 여행자는 또 논외인 게, 원래 여행자는 신의 눈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소의 힘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 눈을 내지 않고 이 에피클레스 오페라 하우스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게 말이 되겠죠. 역시나 타르탈리아가 이 장소에 등장한 거는 역시나 신의 심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장소에 들어왔다라는 게 진실인 것 같아요. 결국 우인단 집행관의 목적은 다른 것보다 신의 심장을 우선시해서 얼음녀한테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느비에티가 있는 이 장소가 신의 심장을 보유하고 있는 장소가 아니냐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판결 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는 판결 장치가 신의 심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좀 있죠.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애초에 지금 폰타인에서 등장될 것으로 예상되던 우인단 집행관 중한 명이 아를레키노잖아요. 이제 아를레키노 말고 또 예측되던 게 누구였냐면 산드로네 쪽이 좀 예상이 됐단 말이죠. 산드로네가 7위이기도 하고 현재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를레키노나 산드로네 쪽이 좀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갑자기 타르탈리아가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산드로네가 튀어나올 확률은 더 적어졌죠. 그래서 폰타인에서 등장하는 우인단 집행관은 이제 타르탈리아랑 아를레키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번 스토리를 조금만 예측을 해보면 결국 타르탈리아도 아를레키노가 무대 위에 올린 연극 배우라는 게 예상이 되는 게, 애초부터 시뇨라한테도 놀아놨거든요. 타르탈리아는 리월에서도 시뇨라한테 놀아난 수준이기 때문에 솔직히 시뇨라보다 아를레키노가 그렇게 멍청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애초에 이 행동 자체가 되게 어이없는 거긴 하거든요. 애들이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이 심판장에 나타나서 최고 심판관이 떡하니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사내 입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냥 드비에트랑 싸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행동한다라고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신의 심장을 획득하는 건 부가적인 요소고 그냥 얘랑 한번 싸워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가 명확한 것 같아요. 신의 눈이 없는 거는 그렇다고 치고 비밀이 조금 밝혀졌잖아요. 이나즈마에서 신의 눈이라는 것 자체가 일곱 신들에 의해서 결정돼서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좀더 초월적인 존재, 좀더 상위의 존재가 개입을 해서 이제 신의 눈이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이 좀 밝혀졌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물의 신 상대로 물의 신의 눈을 쓰는 것도 좀 되게 웃기지 않을까요? 타르탈리아가 가지고 있는 게 물의 신의 눈인데 권속 중 하나라고 추측되는 느비에트에다가 물의 신 상대로 물의 힘을 사용한다? 이것도 되게 좀 웃기거든요. 그 상황도 염두해서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라이덴도 실제로 무상의 일태도 사용하면 번개 면역되잖아요. 다만 의문점은 그거죠. 애초에 타르탈리아가 사안이라거나 망우장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신의 눈이 없는 타르탈리아가 어느 정도까지 싸울 수 있냐는 좀 아직까지 의문 부호가 붙거든요. 이 친구가 무력이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라. 그리고 솔직하게 평가해서 되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타르탈리아가 물의 권속급을 이길 거라고 생각은 들진 않아요. 우인단이 보통 각 나라에서 보면 거의 2인 1조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몬드에서는 스카라무슈랑 그리고 시뇨라가 동시에 등장을 했고, 리월에서는 타르탈리아랑 그리고 시뇨라, 그리고 이나즈마에서는 시뇨라랑 스카라무슈, 그리고 수메르에서는 스카라무슈랑 도토리가 등장을 했잖아요. 이제 2인 1조의 법칙이 계속 지켜졌는데, 혼타인에서는 이제 타르탈리아랑 아를레키노가 등장을 한단 말이죠. 몬드 제외하고 나서 리월에서부터 수메르까지 좀 2인 1조로 활동하는 그런 애들을 보잖아요. 산드로네까지 3명이 나올 가능성이 없냐고 물어보시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2인 1조의 법칙이 깨진 적이 딱히 없기 때문에, 물론 나올 수도 있는데 산드로네가 나올 그런 명분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타르탈리아라거나 아를레키노 쪽이 등장을 했으니까 이쪽으로 연관된 이야기가 진행될 거라는 걸 봐야죠.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되면 결국 프리나 자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 자체가, 프리나가 뭐 이중인격이든 아니면 뭐 괘씸을 했든 생각이 바뀌든 현재 폰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판결 에너지라는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좀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신의 심장이 탈취당하거나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원신 스토리 봤던 그런 빅데이터로 돌려보자면 결국에는 아를레키노가 막타 쳐가지고 신의 심장 가져갈 것 같긴 합니다.